안녕하세요. 우드 다빈치입니다. 받을 우편이 있을 때 기다리는 설렘이 있죠. 집 공사 중에 대문을 없애면서 자연스레 우편함도 없어졌었는데 이번에 꼭 받아야 할 우편도 있고 해서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체통을 만들기 위해서 방부목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전에 공사하면서 남은 방부목인데 두께 15mm 혹은 95mm의 방부목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나무집 모양의 우체통을 구성했는데요. 혹시 저처럼 집 모양의 우체통을 생각하신다면 도안을 만드실 때 한 가지를 고려하여 만드신다면 좀 더 작업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붕면은 방부목 폭이 3개, 그리고 옆면과 밑면은 방부목 폭이 2개가 되도록 도안을 만드신다면 재단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만드시는데 좀 더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편물을 기다리는 일이 예전의 일처럼 되었지요. 편지를 기다리는 설렘 또한 예전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집 앞에 꽂힌 카드 명세서를 보며 설레기는 합니다. 얼마 나왔으려나.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잘 봐주셔서 이번에 구글 애드센스를 신청했고 구글에서 핀번호를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중한 핀번호이기에 기다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우편물 하면 그것과 같이 떠오르는 것이 우표지요. 세계 최초의 우표는 1840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로랜드 힐이 두 종류의 우표를 만들었는데 1페니의 흑색 우표와 2펜스의 청색 우표라고 합니다.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페니 블랙과 펜스 블루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는 1884년에 만들어진 무늬 우표라고 합니다. 그 당시 화폐 단위가 무늬라서 수집가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우정총국이 설치되고 또 최초의 우표가 탄생했지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어난 갑심정변이 3일 만에 실패함으로써 신식 우편 제도도 애석하게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우표에 관해서 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나만의 우표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표에 관해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되었는데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로 우표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념할 만한 사진이나 자신만의 이미지로 우표를 만들고 붙일 수도 있는데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인터넷 우체국이라고 검색하시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 중에 우표, 엽서, 축하카드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표류란에서 나만의 우표를 클릭합니다. 종류가 세 종류 나오는데요. 그 중에 기본형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기본형 체크하고 신청하기 클릭.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클릭. 이미지 편집하기를 눌러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우측 상단에 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우드 다빈치 로고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용할 이미지를 고른 후에 몇 개의 우표에 적용할지 클릭합니다. 저는 20개 전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왼쪽 상단 모두 선택 클릭. 그리고 우표 적용을 누르면 만들 우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수는 한 매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매수를 정한 후 편집 완료를 누르면 나만의 우표 만들기 완성입니다. 가격은 일반 우표에 비해 좀 비싼 편이지만 특별한 우편을 보내고자 하시거나 의미 있는 우편물을 전달하고자 하실 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편지하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산타 우체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산타 우체국이 강원도 화천에 있습니다. 화천 산타클로스 우체국은 화천이 본점이고 서울 구로구에는 산타클로스 우체국 한국사무소가 있습니다. 방문해 보시면 산타 복장으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아이들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산타 우체국 본점으로 편지를 보내면 화천 산타클로스 우체국에 모아지고 핀란드 산타마을로 보내진답니다.
그러면 핀란드의 로바니엠이 산타 마을 현지 소인이 찍힌 산타의 답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한 통의 편지를 써보는 것도 참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색 작업을 하기 전에 사포를 이용해서 거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우체통 하면 빨간색이죠? 빨간색 라카를 사용해서 우체통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라카 색깔이 안 예쁘면 어쩌나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색이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도색 작업 후에 테두리 작업을 합니다. 테두리에 쓰인 재료는 집 아트월 작업을 하고 남은 PVC 마감 몰딩이 있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전부 빨갛게 색이 칠해져 있어서 좀 단순한 느낌이었는데 밝은 색의 마감 몰딩으로 테두리를 작업하니까 좀 더 빨간색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테두리와 더불어 통나무 집의 느낌을 살리도록 굴뚝도 하나 만들어서 달아줘 봤습니다. 기다리던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저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알림이 올 수 있게 아두이노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두이노란 것이 참 유용한 것 같아 배우는 중인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보았어요. 아두이노 기판, 초음파 센서, 와이파이 모듈 등을 이용해서 알림을 오게 구성하였습니다. 다른 센서들을 이용해서 구성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되고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번 것은 와이파이 컨트롤러 앱을 실행시키고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편지가 도착하면 문구가 바뀌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구성품의 소개만 해드리고 좀 더 기능을 향상시켜서 제대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체통에 포스트라는 글씨를 칠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고 싶어해서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조심 칠해가는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뭐가 그리 신난 건지 칠하면서도 한참을 웃고 칠하고 합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작은 것에도 저도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좀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체통 만들기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아두이노 부분을 우체통 한쪽 구석에 잘 놓고 고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가 끝난 후에는 다시 한번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설렘, 그리고 우체통 만들기.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우드 다빈치였습니다.